할렐루야. 예. 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자꾸 뒤에가 궁금해져요. <laughs> 제가 돌아보니까 아, 저 앞에 나오네요. 아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아, 화면빨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laughs> 하는 아, 그런 걱정이. 예, 제 태국에서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잘 편하게 잘 하는데 아, 여기 있으니까 아, 아, 화장 좀 하고 올걸 아, 이렇게 예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 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막 지금 한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 태국 날씨가요. 아,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아, 빨리 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아,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 이 오후 시간에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그 마음과 어떤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수요일에 또 주일에 주임 앞에 나올 때 특히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그냥 오늘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려고 서 있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오늘은 우리 태국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 성도님이 오늘은 나올까 제가 태국에 살면서 항상 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이, 몇 년을 나오는 그 성도님도 언젠가 갑자기 안 나올 수 있다. 왜 그런,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불안한 아, 마음들도 가끔 생기는데, 그러한 염려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생기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아, 이렇게 묵상으로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영호 앞에 나아갈까라는 그 음성을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함께 나누고 제 삶을 통해서 나누고 또 성교지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가가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영호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 팔 절에 그는 나름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시작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 3장 15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내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진이라라는 이 준어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때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또 준비의 시간들을 항상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어 앞에 나아갈 때에 아, 그들의 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들이 가지고 갈번제물들화목제물들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오늘의 이 고백처럼 아,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영광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영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과 이것에 비추어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지 에, 않아야 되나는 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올까? 이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또. 잠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를 가지고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잘못하게 되죠. 그죠 오늘 헌금은 얼마를 준비해서 드려야 될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것을 너에게 언제 요구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어, 이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성경의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나에게 요구하시는 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 될첫 번째의 것이 사랑이라는 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과 서기관이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마지막으로 서기관이 고백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서기관이 이 많은 율법들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영호화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대답에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이 그 모든 걸 함축해서 한 대답이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끔은 일을 가지고 나오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서 감동을 줄까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게 만들까 내가 가지고 온 이것을 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해줄까?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꾼, 세상의 일꾼, 나의 목,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의 일만 하고 있는 그러한 부질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들 교회의 일들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바퀴가 축으로 더해서 움직여져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 그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의무,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책임이라는 것, 의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갈수 있고 교회의 일들이 예배들이 잘 진행되어져 갈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나를 정말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축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예물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이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가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라, 얘기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이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내 제일 가까이 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 제가 태국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들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면서 저는 그들에게 제 삶의 일부를 이렇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 뭐 목사님이 여러 번 우리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몸은 사실 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태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 아침 5시 한국에 있을 때 2000년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 태국인들을 아, 저희 교회가 아, 그 당시에는 서울 번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주 포천 어, 이런데까지 동두천 이런데를 한 바퀴 다 돌고 오면 한4 시간이 걸리는 거야. 0시반 예배를 들기 위해서 5 시에 나가서 그들을 슉 해서 데리고 오는 거야. 나가서 아침에 그 가면은 막일 끝나고 이제 어, 아직 씻지도 못하고 있는 그 태국인들 아직 씻지도 못하고 있어요. 밤밤 아,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고.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어막 눈을 비비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한 10분, 15분 그들이 세수만 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서한 4시간을 운전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가 끝나면 5시에 다시 그들을 어 그들이 있는 그 공장으로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가면 밤 10시 정도가 됩니다 아침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끝나고 나면 그렇게 돌아 데려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한7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딱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나의 희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이 태국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이두 가지 예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제자야. 나는 제자의 영역을 받았어. 나는 성경 공부를 마쳤어.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제자로 인정할 때아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아아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닮은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재물이 양과 소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한 십일조나 감사헌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드려야 될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양과 소와 재물들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여러분들 이 몸이 어떤거라고 생각하세요? 썩어 죽어질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이 육신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몸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바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무슨 꼭 성격 공부하는 것 같아요. <laughs>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나 으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태국 교인하고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고 목사님도 오셔서 알 거예요. 저희 교회 키 아주 잘 치는 아주 키큰 멋진 아저씨가 있어요. 벌써 키타 차 예배 시간에 키타리스트거든요. 아, 난 8년 정도를 이제 찬양팀에서 키타로 찬양 들은 그분이 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세례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맨날 그, 그 끝나면 제일 뒷자리 지금 여기로 말하면 아, 저 제일 뒤 의자를 지나서 혼자 앉는 의자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 자리에만 꼭 앉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고개도 항상 숙이고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그 자리에 앉고 왜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는 꼭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세례를 안 받...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생각하서 그랬더니 뭐꼭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맞는 것이 맞을까요? 그대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꼭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고. 꼭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꼭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잘 사랑할 수 있고 꼭 하나님께 헌물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염려를 해야 됩니다. 방금 그 우리 성도처럼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 어디에 아직 세례가 피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세례를 받지 말하라 하지 않았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비록 아직까지는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이 육신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여러분들 이 순신장군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지도 몰라요. 생즉사 사즉생.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육신을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열매의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우리가 새 생명을 낳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들이지만 내가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 말씀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16,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동일하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어, 겨울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2년 가까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차이파나오라는그 마을에 계속 전도를 가고 어, 그 곳에서 이제 어르신들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토요일마다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예배를 나와서 드리고 찬양도 따라사 하고 찬양은 못하지만 막 박수를 치시고 그중에 어떤 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님이 되셔서 뭐 전혀 못 듣지만 그 자리에 나왔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전도를 하러 고그 동네 한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한 두세 주를 이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이게 또 갔더니. 그 할머니 낯빛이 샥 변한 거예요. 그 할머니 낯빛이 그 전에는 굉장히 환영하고 웰컴을 했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어그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평상 같은 게 있어 이제 그 거기 앉아서 드렸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동네에는 항상 태국에는 가운데 절이 있거든요. 마을 중심에 절이 있고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의 그 정신적 지주와 삶의 모든 지주가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 주에 절에 갔는데 절에 가서 이제 그 주지 스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저 코라시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뭐라 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야. <laughs> 그 사람들 절대 만나지 말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절대 믿지 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부터 이제 그 집에서 못 하고 그 옆에 있는 집에 이제 아 학구방, 아그 조그만 가게, 아그 똑같은 평상에서 이제 예배를 쭉 계속 드렸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 연말이 되어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으니까. 아, 이분들한테 2년 가까이 전도를 하고 했는데, 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몇 분이라도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희 그 교회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거든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 몇주 전부터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예배가 아, 저희 이제 태국은 25일 크리스마스가 아직은 쉬는 날, 그니까 휴일이 아니어서. 그 주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주일날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찾아가서 다가가호 방문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아주 기독교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절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세요 하고 약속을 하고 몇몇 분이 이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네, 주일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고 갑니다. 준비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제 차를 몰고 우리 성도들 몇 분은 교회 데려다 주고 이제 40km를 운전해서 어,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갈때 마음은 부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그래도 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몇 분이라도 와서 드디어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최소한 세네 분은 되겠지 하고 그렇게 잘 갔습니다. 딱 가서 첫 번째 집을 방문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세 번째 집 갔습니다. 할머니가 아 계셔요. 아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얼굴빛이 달라요. 그 전에 갔을 때와 얼굴빛이 달라요. 그 전에는 되게 좋아하고 웃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상하게 뭔가 수심과 근심이 이렇게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막 손을 이렇게 내젓는 거예요. 반가워라는 게 아니라. 안 가, 그러면 오늘 안 가, 어떤 할아버지 가시기로 했는데 없어요. 집에 한 40분, 그집 약속했던 집을 다 방문하고 나서 돌아가는 그 길은 저 혼자 왔던 길, 다시 저 혼자 돌아갔는데 마음이... 내가 무엇 때문에 2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이분들,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미쳤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그동안 2년 동안 왔고, 앞으로도 왔고, 내가 그냥 또 가는 길도 빈 손으로 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다시 죽는 마음으로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마음이 항상 그 죽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낙담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아, 크리스마스에 한 사람도 그 동네에서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이게 많이 데리고 갔다 그래야 아멘이게 되는데 한 명도 못 데리고 갔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아직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삶이기에 비록 빈 차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냥 이 육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직 할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육신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의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화려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 앞에 나아갈까라는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15장 16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십니까? 예,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적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하는 제사장이고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에 아까 목사님 말씀에 900몇분 이제 곧 1000명이 넘어갈 텐데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손에 그 우리의 삶에 들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너희가 드릴 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들려야될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매일 같이 아니면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그 질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나아갈 때에 드려야 될 것들 마지막으로 이 이방인의 재물들 여러분들 이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올해부터 시작한 것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희가 주일 아침 8시에 모여서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잠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 시간 동안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을 정말로 찬양과 기도만 제 성도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것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가장 능력 있었을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 모습처럼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온 힘을 다하여 태국 말로는 카막 카멘 그러는데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어,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저희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 막 이런 상황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1월달에 청년 청소년들 왔다 갔죠. 왔다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그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열매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월 말에 청소년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간 후에, 그 뒤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한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청년들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왔다 간 후에 학생들의 관심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또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한글 공부반을 세개 반이나 열게 됐습니다 한 반에 10명씩, 15명씩, 또 8명씩 그래서 지금 2월달, 3월달, 지금 두달 동안 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네 다섯 명의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학생들 올때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 이번 성경상 이번에 가는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아, 걱정도 되지만 많이 같이 기도하고 해주세요. 했을 때 그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전에 어떤 팀이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다 보셨잖아요. 뭐 제가 없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 예배장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왔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특히 우리 어 여기 돌아온 친구들이. 아 요즘은 그 메신저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들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누가 오늘 우리 교회 가라고 해서 왔또 왔어요. 아, 우리 친구가 뭐 사랑이가 뭐 선영이가 뭐 누가 뭐 어,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사진 찍어 오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다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들이 가서 뿌려놓은 씨앗들에게. 그래도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또 특히 생각나는 그 토요일 저녁에마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외치는 구호처럼 내가 입을 열면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간 후에 지금 청년들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네명 다섯 명 꾸준히 꾸준히 새로운 친구들이요. 어, 그동안 나왔던 친구들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이 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모임을 했을 때 때로는 일곱 명 다섯 명열명 열두 명의 친구들이 꾸준히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그 주렁주렁 맺혀진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 2호 원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손에 있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냐면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받는다라고 약속의 정말 귀한 복음의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이방인의 열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아 교회 성도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로 인하여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정말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전단지, 전도지,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라는 그 때로는 부끄러운, 요즘같이 정말, 아, 나 부끄러운 요즘 같이 정말 나나 싫어요, 아유 뭐야, 귀찮아 그런 거 그런 거할 시간 없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한숨 자지 하고 하는 어, 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외쳐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5장 6절에, 1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방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2000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거의 19년 가까이 이제 태국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것 같아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부터 이 태국인들 찾아다니고 공장에 찾아가서 멱살도 잡히고 아, 막 아픈 사람들 대고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 돈 없으니까 <laughs> 어떻게 아, 병원비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막 빌기도 하고 아, 공장에 찾아가서 월급 받을 때는 정말로 그냥. 아, 뭐라고 볼까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제 머리가 염색을 해서 우리 저기 장남님하고 저하고 머리 색깔은 똑같습니다. 네, 나이는 다르지만 장남님하고 저하고 머리 색깔이 똑같아요. 아, 제 나이는 이제 40대 후반이고 장남님은 60대시잖아요. 예. 그데 색깔이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가끔은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 가서 맨날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이 사람들을 월급 내놓으세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끔 힘들고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많이 휘어지고 몸도 많이 상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나의 희생이나 나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맺혀진 이 태국의 이방인의 재물들이 지금 태국에서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그 짠티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도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열매들로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더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맺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거, 나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시간, 오늘 이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까?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책과 여러 다른 책들을 펴놓고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내 앞에 가지고 나온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대답은 하나님께 드릴 사랑과 내이 재물 육신과 그리고 내가 드리고 갈이 이방인의 재물 전도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지만 또이성경에 다른 많은 하나님께 들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도 찾으셔서 하나님 제가 수양이나 기름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과 구원의 열매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질문을